안녕하세요.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일심바이오입니다. 코드 번호가 068330이 되겠고요.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. 이 일심바이오는요,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일심바이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일심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심바이오라고 하는 회사,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, 이 동결 건조기와, 그 다음에 이 초저온 냉동장치에 대해 가지고,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일심바이오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, 현재의 가격은 고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. 왜냐? 실적이 붙어주지를 못하고 있다. 실적이 따라와줘야지만이 이 일심바이오가 재평가가 가능한데, 아직까지는 이 특히나 이 냉동고에서는 매출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. 물론, 이 조달청에서 67억인가요? 여기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건 맞지만 이 계약 금액이 1년짜리 계약 금액치고는 굉장히 낮다. 생각보다는 이 냉동고 매출이 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일심바이오의 주가는요, 요자리 2,000원, 2,000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무려 5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이렇게 간 종목, 지금의 가격, 11,500원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아니라, 2,000원 하던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왔네라고 봤을 때는, 주가가 고평가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냐,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래도 이 종목이, 11,500원에 잘못 사서 물렸다라고 해도,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. 왜냐?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 바이오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으로 적자 회사가 아니다. 그리고 이 부채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재무상으로는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. 다만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고평가라고 하는 거지.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고평가가 저평가로 바꿔질 수도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남아 있다. 그리고 일심바이오는 한 방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다. 이게 정확하게는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실적은 없고 기대감만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바로 빠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일심바이오는 그래도 잠을 잘수 있는 종목이다. 주가가 떨어져도 잠을 잘 수가 있다. 왜냐? 적자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물려도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은 최소 희망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자, 일심바이오의 실적을 좀 보려고 합니다. 일심바이오 보시면은요, 매출액이 40억, 영업이익이 12억,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0억이 됩니다. 영업이익률이 30% 정도로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, 매출액 자체가 얼마 되지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. 여기, 보시면 조달청과 67억 규모를,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하지만, 문제가 뭐냐면은, 이 계약 규모에 비해서, 계약 기간입니다. 계약 기간이 1년에 67억이면은 계약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.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적이 받쳐주고 있진 않겠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.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초저온 냉동고가 과연 보급이 될지 되지 않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
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,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,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서요,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.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.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. 하시기 전에 앞서 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요,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. 조금 더 내려 보시면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9시가 되면은요,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.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요, 장 중에 댓글로 이렇게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주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